오늘은 뭔가 편안하고 일상적인 콘텐츠를 올리고 싶어서 잔잔한 하울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런던에 갔을 때 구매한 화장품들과 그냥 여러 가지 물건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세포라를 가서 구매한 화장품들이랑 로드샵 브랜드도 있습니다. 로드샵이라는 말을 요즘 쓰나요? I don't know. 근데 아무튼 제가 요즘 틱톡에 있는 뭔가 일상적인 그런 편안한 콘텐츠를 많이 봐서 그런지 그냥 친구한테 뭘 샀는지 보여주는 그런 느낌의 영상들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First of all, 제 아이섀도우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 약간 이런 실버 섀도우에 빠져가지고 요즘 이렇게 화장하고 다니는데 예쁜 것 같아요. 제일 먼저 런던에서 산 것들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루즈라는 의류 브랜드 샵을 갔는데 거기 옷들도 진짜 너무너무 예쁘고 마음에 드는데 사실 루즈에 있는 그 화장품 라인이 있거든요. 그 스토어 안에도 이렇게 테스트해 볼수 있게 화장품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신나가지고 막 이것저것 테스트해 보고 다 쓸어야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세 가지 아이템만 딱 구매를 하고 왔어요. 루즈가 되게 예쁜 질감의 립스틱 라인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빨간색들이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빨간색들을 막 테스트를 해보다가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렇게까지 막 비비드한 그런 빨간색을 요즘 많이 안 바르는 것 같아서 뭔가 빨간색을 사면은 손해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옆에 있는 립밤 라인을 보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요건데 립밤이라는 제품이에요. 여러분들이랑 같이 열어보려고 다 열어보지를 않았는데 아직 보시면 이렇게 되게 고급스러운 패키징에 담겨 있는데 여기에 R 로고가 있고, 요 색상은 BB라는 색상입니다. B.B. 보세요, 여러분. 너무 예쁘죠? 요런 색상이에요. 오 마이 갓, 너무 예뻐요. 얘를 이렇게 발색을 보면 생각보다 되게 진하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약간 립밤 느낌보다는 촉촉한 립스틱 느낌? 근데 촉촉한 립스틱이라고 해서 너무 막 멜팅되면서 나오지 않고 적당히 촉촉한 새틴 립스틱 같이 올라오네요. 이렇게 블렌딩을 하면은 이런 색감이 나오고 처음 메이크업을 했을 땐좀 밝은 컬러를 바르다가 이런 탁한 컬러를 파우치 안에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수정하는 걸 좋아해서 이런 좀 탁한 컬러를 좋아하는데 이거를 지금 이렇게 레이어링 해보면 엄청 부드럽고 입술이 되게 편안한 느낌? 이런 느낌? 엄청 가벼운데 뭉치지도 않고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되게 버터쿠키 냄새가 나요, 근데. 아무튼 얘를 샀고, 그리고 나서 얘를 샀습니다. 얘는 립 팔레트인데요. 언박싱을 해보면, 와우. 굉장히 고급스러운 골드 패키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열어보면은 보이시나요? 너무 예쁘죠? 이게 두 가지 색상이 있었거든요. 근데 얘는 시그니처라는 색상이고 그 다른 색상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것보다 조금 더 약간 비비드했던 걸로 기억나요. 얘는 조금 더톤 다운된 컬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얘를 샀는데 얘를 구매한 이유는 물론 립 팔레트로 사용하면 너무 예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지만 뭔가 애초에 약간 립앤치크로 활용할 수 있게 나온 제품인 것 같아서 이런 색깔을 치크에 바르면 얼마나 예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를 바로 샀습니다. 얘를 치크에 바르면 진짜 너무 예쁠 것 같거든요. 텍스처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보여드릴 텐데 되게 뭔가 이렇게 제형은 되게 촉촉한 립앤치크 같고요. 발색이 진짜 미쳤습니다. 오 마이 갓. 얘랑 이렇게 스와치를 해봤어요. 너무 예쁜데요? 발색이 너무 좋아요. 한번 쓱 바르고 이렇게 쓱 했는데 이런 발색이 나옵니다. 뭔가 이런 제품으로 약간 클린 걸 느낌의 약간 프렌치 메이크업 같은 거 하면 진짜 예쁠 것 같아서 그래서 립은 이렇게 샀고 요거 요게 제일 궁금해요 저는. 이거는 La Crème Healthy Glow Face Moisturizer입니다. 요게 로즈힙 오일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열어보면
뭔가 이렇게만 보면 되게 블러셔 같죠? 색상이 되게 핑크색인데 제가 손등에 그때 한번 발라봤어요. 얘를 보면 이렇게 핑크색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수분크림 겸 베이스로 사용하는 제품인 것 같은데 향도 약간 네롤리 향 살짝 나면서 뭔가 톤업 같은 거는 안 되는데 뭔가 촉촉하게 안색이 조금 건강해 보이게 만들어줄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아서 뭔가 아프거나 진짜 피곤할 때 이런 거를 약간 모이스처라이저를 딱 발라주고 나서 메이크업 딱 해주면 뭔가 되게 건강해 보이고 좀 약간 혈색 있어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얘를 샀는데 얘도 피부에 발랐을 때는 어떨지 모르겠네요. 제 인생템이 될 수도 있고 밀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런 제품은 굳이 막 쉬머를 넣는 그런 브랜드들도 많은데 얘는 쉬머가 없이 그냥 톤만 이렇게 핑크색이더라고요. 그래서 기대가 많은 제품이에요. 왜냐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렴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막 너무 비싸지도 않았는데 그래도 다음에 튜토리얼에서 사용하면은 어땠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거는 화장품이 아닌데 이거를 샀습니다. The Notting Hill Bookshop 굉장히 유명하죠? 노팅힐을 갔을 때 여기를 꼭 들려야 될 것 같아서 사진도 찍고 안에 들어갔었는데 근데 진짜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인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하나같이 모두 다 토트백을 사시더라고요. 그 토트백이 굉장히 좋은 선물이기도 하고 퀄리티도 꽤 좋아 보이고 해서 저도 약간 하나 살까 고민을 했는데 뭔가 약간 저는 진짜 그 방골 기질이 있어요. 남이 하는 거는 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뭔가 내가 굳이 이 토트백이 필요할까? 라는 생각도 많이 들기도 했고 물론 나중에 이렇게 그 토트백을 보면서 아 내가 그때 런던을 갔었지 이러면서 막 그 추억으로 살아가겠지만 그래도 뭔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다 사기 때문에 이거를 사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진심으로 이걸 사고 싶어서 사는 건지 그런 생각을 계속 가지면서 그 붐비는 북숍에서 막 계속 돌아다녔는데 요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토트백을 살 바에는 나는 노트를 사서 2024년에 알차게 써야 되겠다 싶어서 요거를 대신 샀습니다. 그냥 평범한 노트입니다. 별거 없고요. 근데 이게 하드커버라서 딱 열 때 기분도 좋고 제가 가끔 아이디어도 적고 저널링도 조금 해서 요거를 새로 한번 구매해봤습니다. 요거를 채울 때까지 노트를 안 사겠다는 마인드로 아주 요거를 아주 알차게 사용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구매를 할 예정이 없었던 거를 구매하게 되었어요. 제가 런던에서 산 제품들 중에서 아마 제일 비싼 아이템 같은데요.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뮤뮤! 이게 과연 뭘까요, 여러분? 이것만 보셔도 느낌이 오죠? 박스 안에 이렇게 닦는 거랑 이 케이스 이걸 열어보면 짜잔! 선글라스를 구매했습니다, 여러분. 구매하고 처음으로 한번 껴보겠습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이쇼핑만 하려고 미우미우를 갔는데 그 인스타그램에서 계속 보이는 그 갈색으로 된 그 안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껴봐야 되겠다. 궁금하다, 핏이 해서 껴보다가 이제 옆에 선글라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글라스가 너무 귀여워 보여가지고 그 디스플레이에 그 약간 R은 좀 붉은 계열에다가 요 10은 갈색인 또 다른 선글라스가 있었어요. 똑같은 디자인으로다가 근데 처음에는 그 컬러웨이에 엄청 꽂혀가지고 막 계속 꼈다가 벗었다가 막 그러다가 근데 온라인에 검색해보니까 요 선글라스가 요 컬러 블랙 컬러로도 있더라고요. 근데 디스플레이엔 없어서 몰랐는데 슬쩍 한번 물어봤어요. 혹시 이거 블랙으로도 있냐 하니까 확인해보시겠다고 하고 이게 재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적당한 사이즈의 동그란 선글라스를 엄청 오랫동안 찾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뭐가 더 활용도가 좋을까라는 고민을 엄청 하다가 결국에는 블랙으로 샀습니다. 그 브라운 컬러는 안경 알이 조금 붉은 컬러라서 뭔가 이렇게 좀 평범하게 입고
좀 포인트로 이렇게 딱 끼기 좋을 것 같았는데 뭔가 이 검정색이 제일 클래식하기도 하고 좀 멀리 봤을 때 컬러 있는 거는 아무래도 좀 몇 번 끼다 보면 좀 질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틀 고민 끝에 결국에는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여름에도 아마 좀 잘 끼고 다니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그것도 조금 있었어요. 약간 한국에 오면은 못 구할 것 같아서 이거를 런던에서 꼭 사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다음은 프라이마크를 갔습니다. 프라이마크가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약간 다이소 같기도 하고 약간 타겟 같기도 하고 근데 프라이마크 메이크업 섹션에 갔는데 엄청 저렴한 툴들도 많고 메이크업 제품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좀 귀여운 것들을 샀는데 그 메이크업 퍼프를 샀습니다. 제가 항상 사고 싶었던 쉐입의 퍼프인데요. 이렇게 세모나게 되어 있어서 눈 밑 베이킹 할 때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눈 밑에 컨실러를 되게 많이 바르기 때문에 파우더 같은 거를 묻혀서 이렇게 딱 세팅하기 좋을 것 같아서 이를 샀습니다. 근데 진짜 딱 들어가네요. 너무 완벽해요. 이런데도. 두 개가 3파운드였고 얘는 좀 대왕 사이즈인데 얘도 딱 1.5파운드였습니다. 파우더 처리를 위해서 구매했는데 아마 제 영상에 계속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리고 프라이마크에서 되게 귀여운 캐릭터 콜라보레이션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트위저 세트인데 이렇게 릴로 앤 스티치 이 스티치가 위에 달려있는 트위저입니다. 하나는 뾰족하고 하나는 조금 더 이렇게 각져 있는 그런 제품이고 이것도 3파운드에 샀어요. 그리고 요거 이렇게 디자인이 다 다른 4가지 핀을 샀습니다. 세일에서 2파운드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는 진짜 랜덤하고 제가 공항에서 산 건데 되게 뭔가 꿀템인 것 같아서 사왔습니다. 브랜드가 Tisserand The Little Box of Sleep입니다. 이게 아로마 테라피에 쓰여지는 그 에센셜 오일입니다. 그래서 롤러볼처럼 되어 있어서 이렇게 포스 포인트 여기 뭐 손목이나 이렇게 목 뒤에 발라놓으면은 잠을 더 편안하게 잘 수 있는 그런 릴렉싱 되는 제품이에요. 되게 신기한 게 세 가지가 다 향이 다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자기 2시간 전, 얘는 1시간 전, 그리고 얘는 자기 직전에 바로 사용을 하면 좋대요. 그래서 향을 다 맡아봤는데 그냥 향수로도 사용하기 너무 좋을 것 같고 사실 제가 이거를 구매한 이유는 제가 비행기에서 잠을 좀 오래 못 자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거라도 사서 한번 발라보고 잠을 좀 깊게 자보자 라는 생각에 한국 돌아올 때 얘를 샀는데 이거 True Comfort이랑 Sleep Better 안에는 일랑일랑 향도 있고 Sandalwood 그리고 라벤더 향도 있어가지고 이거 두 개가 제일 좋더라고요. 얘는 이미 한번 사용을 한 제품이고요. 이건 좀 랜덤한 건데 코인 펄스입니다. 제가 좀 두툼한 지갑을 쓰다 보니까 막 어디 갈 때 좀 챙기기 좀 귀찮고 무겁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카드 지갑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던 참에 이 아주 귀여운 친구를 발견했습니다. 그냥 기프트샵에서 산 거거든요. 근데 뭔가 이 UK스러운 이 플래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되게 뭔가 휘뚜루마뚜루 대충 사용하기 좋을 것 같아서 완전 관광객스럽게 얘를 하나 샀고요. 자, 이제 런던에서 산 거는 거기까지입니다. 제가 옷도 몇 가지를 샀는데 오늘은 좀 짜잘한 것들 보여드리는 시간이니까 제가 한국을 다시 돌아와서 오랜만에 세포라를 갔을 때 샀던 제품들을 이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팔레트를 새로 샀습니다, 여러분. 야! 한국을 좀 오래 살다 보니까 뭔가 이런 색감이 많은 팔레트가 또 그리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색감이 많은 게 좀 다양한 색감? 컬러 스펙트럼이 좀 넓은 그런 팔레트를 좀 안 보다 보니까 이게 확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세일하는 섹션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쁜 게 왜 세일하지? 하면서 바로 장바구니에 넣었던 기억이 나네요. 컬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마이갓, 너무 예쁘죠? 이렇게 예쁜 팔레트가 세일하니까 Shout out to Sephora Korea. Shout out. 진짜 너무 저렴하게 잘 구매한 것 같아요. 여기 밑에 있는 약간 보랏기 도는 블루 컬러랑 이 블랙이랑 이 실버 그리고 이런 매트한 컬러들까지 진짜 구성이 너무 좋거든요. 핑크색도 들어가 있고 저의 완벽한 에브리데이 팔레트가 될 것 같은 그래서 뭔가 이거를 한 6개월 동안은 되게 잘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바로 구매를 해버렸습니다.
그때 그 세일 섹션에 또 나타샤 데노나의 발렌타인데이 에디션으로 나온 치크 듀오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진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었는데 아쉬운 마음에 세포라 웹사이트를 한번더 들어가 봤는데 그것도 품절이더라고요. 그래서 세포라 세일 아이템들은 보였을 때 바로 사야 된다. 세포라에서 뭐가 세일하면 진짜 바로 구매하세요, 여러분. 자, 그리고 요것도 웹사이트에서는 더 이상 이제 안 팔더라고요. 사서 너무 다행이다 싶은 이 펜티 뷰티의 이거는 컬러 어댑티브 치크 앤 립스틱 스트로베리 팝이에요. 원래 펜티 뷰티의 그 패키징과는 다르게 이렇게 형광색으로 되어 있어요. 최근에 밀크 메이크업에서 나오는 젤리 스틱 그것처럼 이렇게 발색이 되고요. 되게 투명하게 올라와요. 그 피부의 pH 밸런스에 맞춰서 색깔이 변하는 제품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대부분 이런 제품들은 거의 다 똑같은 핑크예요. 그래서 이거를 약간 언더페인팅처럼 피부에 1차적으로 발라주고 이제 그 위에다가 파운데이션 바르고 하면은 되게 자연스러운 혈색을 표현할 수 있고 입술에도 바를 수 있어서 이게 또 한정판이라고 해서 이렇게 바르려고 구매했습니다. 향은 무향입니다. 뭔가 왠지 딸기 냄새가 날것 같았는데 살짝 실망스. 여기에 발랐거든요. 근데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은 확실히 혈색의 차이가 있죠? 그리고 뭔가 되게 은근히 촉촉해요. 막 광이 날 정도로 촉촉한 건 아닌데. 그리고 나서 또 립이네요. 왜 이렇게 립? 제가 립 제품을 진짜 좋아하나 봐요. 립이 진짜 많은데 이거는 아나스타샤 베벌리힐즈의 립벨벳 제품입니다. 키스라는 컬러인데요. 이것도 제가 세포라에서 테스트를 해보고 이건 사야 되겠다 싶어서 바로 구매한 제품입니다. 패키징이 되게 무게감 있고 약간 유리처럼 느낌이 되게 좋아요. 얘가 진짜 쩌는 게 뭐냐면 이렇게 블렌딩을 하잖아요. 발색이 너무 예쁘게 고르게 잘 되고 색도 진짜 오버립하기 딱 좋은 적당한 누드기가 들어가 있는 핑크라서 얘 말고도 진짜 예쁜 누드 컬러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피치 누드 컬러는 제가 좀 많으니까 살짝 톤 다운된 딸기 우유 같은 이 컬러를 샀습니다. 뭔가 딱 보세요. 이렇게 입술 표면을 완벽히 블러 시켜버리면서 완벽히 이렇게 덮어버리는 느낌? 블렌딩 하기도 너무 좋고 가격이 좀 말도 안 되긴 하지만 뭔가 이런 베이스 제품은 많이 쓰니까 요즘 제가 딱 좋아하는 느낌의 미지근한 핑크예요. 자, 그리고 립글로스를 두 가지를 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거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 그 유명한 원조 버니텅 립입니다. 그 버니텅 립으로 되게 유명해졌던 그 세포라 립글로스인데 혹시 있으려나 하고 봤는데 이게 재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샀습니다. 색상을 좀 보여드리자면 색상은 이런 색이네요. 생각보다 살짝 약간 누드누드하고 웜한 느낌이 있어서 뭔가 딸기 도넛이 생각나는 컬러입니다. 이것도 입술 한번 발라볼까요? 이미 핑크핑크한 컬러를 조금 발라놔서 그런지 티가 딱히 안 나네요. 아무튼 이게 좀 궁금해서 이거를 샀고요. 그리고 세포라 컬렉션의 요 글로스드 비닐. 이거는 인빈시블 브라운이라는 컬러입니다. 20호고요. 얘는 립글로스보다 좀 립라커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스와치를 해보면 생각보다 되게 되게 발색이 진하게 올라가요. 그냥 좀 글로시한 립라커 느낌인데 뭔가 이런 제품은 이렇게 안쪽에 바르면 예쁠 것 같아서 좀 글로시한 립을 했는데 좀 립을 한톤더 어둡게 만들어주고 싶을 때 사용을 하려고 음빠음빠하면 생각보다 엄청 글로시한 느낌은 없어서 그냥 립라이너 바르고 그냥 좀 촉촉한 립 컬러로 쓰지 않을까 싶네요. 저의 세포라 하울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세포라를 들리고 정말 랜덤하게 제가 홀리카홀리카를 들렸어요. 홀리카홀리카를 갈 생각이 없었는데 제가 아는 코덕 언니가 한명 있거든요. 근데 그 언니가 그 언니랑 홍대에서 놀고 있었는데 어느 날 홀리카홀리카에서 립 펜슬이 나왔는데 그걸 무조건 사야 된다면서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립 펜슬을 보고 있었는데 언니가 원하던 딱그립 펜슬 라인에 딱그 색상만 품절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아쉬운 마음으로 그 홀리카홀리카를 나갔었는데
딱 뭔가 그 언니가 생각이 나서 이거 재고 있는지 한번 봐줘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이제 홀리카홀리카를 최근에 이제 재고 확인을 하려고 들어갔는데 근데 그 컬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언니한테 카톡 보내고 언니 이거 있어 하고 했는데 이미 샀더라고요. 역시 코덕들은 빠른 것 같아요. 이게 뭐길래 싶어서 저도 한번 사봤습니다. 홀리카홀리카의 멜로우 블러링 립펜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두껍네요. 제가 본 립펜슬 중에서 제일 두꺼운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거는 뉴 베이지라는 컬러고요. 발림성이 되게 뭔가 단단하면서 부드럽달까요? 뭔가 뭉치지도 않고 이름이 뉴 베이지라서 조금 웜웜할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되게 뉴트럴하고 베이스로 바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괜찮네요. 이게 또 홀리카홀리카에서 세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다른 것도 샀습니다. 제가 원래 이 마이페이브 블러쉬를 되게 좋아하는데 오늘도 이거 살짝 얹어줬거든요. 시문이라는 컬러. 근데 요 2호 로세라를 샀습니다. 보시면 약간 모브모브하면서 약간 톤 다운된 쿨톤 느낌의 블러셔거든요. 갑자기 조금 보라보라한 요런 톤 다운된 블러셔가 사고 싶어서 그래서 분위기 있는 요 쿨톤 핑크 블러셔를 샀고요. 그리고 마지막 두 개. 요거는 홀리카홀리카의 마이 페이브 무드 아이 팔레트 쉘 온더 비치입니다. 제품이 다 세일을 하다 보니까 막 아이섀도우도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싱글 아이섀도우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홀리카홀리카에서. 근데 요 팔레트에 계속 눈이 가더라고요. 요런 팔레트입니다. 되게 뭔가 미지근하면서 살짝 핑크핑크하면서 좀 피치기도 있고 뭔가 요런 컬러들 애교살에 바르기 좋을 것 같고 요런 미지근한 컬러들에 요즘 너무 빠져 있어서 얘를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얘도 진짜 너무 예뻐요, 여러분. 되게 오팔빛의 핑크빔 느낌도 있고 살짝 화이트 골드기도 들어가 있는데 뭔가 데일리 메이크업할 때 활용하기 좋을 것 같아서 얘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타로 컬렉션이었나? 거기에 되게 예쁜 쿨톤 팔레트들도 엄청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미 가지고 있었던 틴트인데 새로운 컬러를 샀습니다. 홀리카홀리카 하트크러쉬 베어 글레이즈 틴트 1호 아모리스트. 요게 진짜 광이 미쳤거든요. 입술 위에 올려놓으면 진짜, 진짜 울먹 메이크업 그 자체가 되는 그런 엄청 글로시한 틴트인데 제가 원래 가지고 있는 컬러가 좀 웜톤 컬러예요. 그래서 조금 더 핑크톤의 컬러를 사고 싶다 해서 얘를 샀습니다. 아모리스트. 얘는 그냥 예쁜 핑크 혈색을 줄수 있는 그런 광이 진짜 미친 틴트입니다. 그리고 이걸 까먹을 뻔했어요, 여러분. 제가 헤르즈에서 유일하게 구매한 제품입니다. 빅토리아 베컴 포쉬 글로스. 또립 제품이네요. 제가 요즘 글로스에 미쳤나 봅니다. 색깔 보세요, 여러분. 이 색깔. 오 마이 갓. 제가 빅토리아 베컴 립 스테인이 너무 궁금해서 막 테스트해보다가 얘를 발견했는데 뭔가 립 스테인 자체는 사실 한국에 틴트도 많기도 하고 해서 이 비싼 립 스테인을 사서 내가 얻을 게 과연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면서 그래도 빅토리아 베컴의 코스메틱스 라인인데 립은 꼭 사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면서 원래는 제가 립 펜슬을 사려고 했어요. 또립 라이너 하면은 빅토리아 베컴이 생각나잖아요. 정말 90년대의 아이콘이었잖아요. 그래서 립은 꼭 사자 했는데 이 아름다운 컬러의 글로스가 있더라고요. 색상은 탑다운이라는 컬러입니다. 탑다운. 근데 이거를 열어보면은 저는 브라운 컬러의 립글로스는 많이 봤고, 블랙 컬러의 립글로스도 많이 봤는데, 이런 획기 도는 브라운의 립글로스는 처음 봐요. 너무 신기한 컬러라서 안살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다크 브라운이에요. 진짜 블랙이 한 방울 들어간 다크 브라운 느낌? 그래서 이거는 누드 컬러 위에도 발라도 너무 예쁠 것 같고, 정말 좀 너무 형광기 돌아서 바르지 못했던 립을 얘로 변신을 시키면 되겠다 싶어서 얘를 샀는데, 얘가 또 좋은 게 립글로스가 대부분 이런 컬러면 되게 쉬어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얘는 진짜 생각보다 굉장히 발색이 진하고, 사실 입술에 올렸을 때 느낌은 아직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이렇게 테스트만 해도 되게 고르게 발리는 게 아주 마음에 듭니다. 진짜 색상을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운 게
블랙도 들어가 있는데 약간 보랏기도 살짝 보이는 것 같거든요. 이 컬러는 진짜 너무 잘 뽑은 것 같아서 헤르츠에서 얘를 건지고 왔습니다. 저의 첫 빅토리아 베컴 화장품입니다. 다음에는 아이섀도우를 사고 싶어요. 아이섀도우 패키징도 그렇고 그 구성이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파란색이 들어간 팔레트가 있었는데 진짜 색감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립 제품을 진짜 몇 가지를 샀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좋은 제품 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네요. 인생이 갑자기. 자, 그렇게 해서 저의 하울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 뭔가 너무 막 각 잡고 메이크업 영상을 찍는 것보다는 가끔은 이렇게 약간 소소하게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제품 하나하나 소개하는 게 또 저한테도 굉장한 힐링이라서 종종 또 이렇게 제가 구매한 화장품들이나 그냥 여러 가지 아이템들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좀 치유한 에너지의 영상들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좋아해 주신다면요. 최근에 제가 구매한 옷 타월도 한번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